이번에 BTS는 핫팩 차트 1위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앨범 차트 1위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아마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. 기대되시지 않으십니까?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What's good?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제가 또다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. 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, 원래는 사실 이 영상은 조금 뒤에 찍고, 원래 제가 이 시간이면은 집에 도착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,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저희 지하에 그 입주민 시설 중에 이제 짐이 있어요. 그래서 짐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. 이게 당분간 시설이 잠정 폐쇄된다고 합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더 많이 말을 하면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사실 이 비디오를 리액션을 할까? 앨범 수록곡에 다른 걸 할까 했는데,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봅니다. BTS의 아시겠지만 새로운 앨범 Map of the Soul 7이 나왔죠? 뭐 지금 한국 차트 분위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. 뭐 다 전 차트 싹쓸이 했기 때문에,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얼마나 오랫동안 1위를 유지를 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거의 4시간도 좀 안 돼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을 또 넘어갔기 때문에, 아까 낮에 이제 야외에서 유튜브 편집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, 앨범이 이제 발매가 돼가지고 다는 못 들어보고 이 온을 포함해서 세 곡을 들어봤어요. 온하고 마이타임하고 리스펙을 들어봤는데, 야 마이타임하고 리스펙 진짜 좋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한 오디오 리액션을 할까 하다가, 그래도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가 있는 이런 컨텐츠에 관심들이 조금 더 많이 쏠려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게요. 뭐 명실상부한, 예,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아이돌 보이밴드가 되어버린 BTS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는 거죠 뭐. BTS의 온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는 랩 파트 위주로 좀 집중해서 들어볼게요. 가사도 조금 보면서. 난 이거 무슨 군대 도열하는 줄 알았다니까. 나 옛날 군인 시절 생각났어. 오, 드럼은 없는데 드럼스틱으로 이렇게 치는 신용을 하는 거는 되게 좀 놀랍다. 지민과 위 파트네요. 제가 이 온이라는 곡을 100%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제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스러운 이유가 뭐냐면, 그래도 힙합에 대한 비중이 곡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. 사실 저는 이제 힙합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보는데, 이 곡을 들으니까 제가 막상 예전에 빅뱅의 뱅뱅뱅이 생각이 났어요. 뱅뱅뱅도 워낙 빅뱅 자체가 힙합을 기반으로 이제 완성된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까 또 대중적인 인기도 생각은 해야 돼서 힙합도 넣고 또 뒤에는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도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. 아무래도 저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힙합 음악에 대한 비중이 곡에 좀 많아지면 그래도 좀 즐겁죠. 근데 이 곡은 힙합에 대한 비중이, 타이틀곡이지만 힙합에 대한 비중이 많이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. 나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조금 놀란 게, 지금 RM도 그게 아마 확실한 것 같은데
리고엔스 하이탑 슈즈를 신었단 말이에요. 사실 리고엔스가 한국에서도 거의 뭐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하이탑 슈즈인데 이번에 BTS 뮤직비디오에 보면 뭐 일부 멤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리고엔스 브랜드로 추정되는 하이탑 슈즈를 신고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. 사실 요즘 시대는 약간 로우컷 그 스니커즈들이 스트릿 브랜드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BTS는 조금 반대로 이렇게 유행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어. 약간 나는 이 곡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빅뱅의 뱅뱅뱅을 조금 더 힙합스럽게 바꾸고 약간 더 뱅뱅뱅을 좀 더 빌드업 시킨 느낌이었어. 봐봐, 지금 뭐 하이탑 슈즈로 다 신었다니까. 요즘 하이탑 슈즈 신은 소위 말해서 뭐 래퍼나 셀러브리티 사진은 보기가 힘든데 재밌어요. 나 이 파트 너무 좋더라고. 이게 제이홉하고 슈가로 이어지는 파트가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비디오, 이 음악에서 여기가 가장 킬링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돼요. 굉장히 좋더라고. 언제부턴가 뭐 제이홉의 치킨누드 수프도 그랬고 약간 BTS가 뭔가 원테이크 한 번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뮤직비디오들을 자꾸 사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재밌어요.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안무가 점점 원래 BTS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오차가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칼군무로 유명하잖아요. 이제는 오차 범위가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0.00001 뭐 약간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군무의 어떤 정교함을 더 살렸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뭐 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. 야, 진짜 언제 때 리고인스 하이탑 슈즈야. 와, 대단하다. 사실 이 파트부터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막 흥미를 갖고 이렇게 듣던 구간은 아니었어요. 참 이번에 BTS는 핫100 차트 1위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앨범 차트 1위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아마 제일 관건일 것 같아. 기대되시지 않으십니까?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.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상 수상한 거 이어서 BTS가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뭔가 미국 시장을 한국의 컨텐츠들이 미국 시장을 약간 지배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. BTS의 온 리액션 비디오 해봤습니다. 좋은 구간도 있었고 약간 흥미를 갖지 못한 구간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좋네요.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랩 파트의 비중이 많아졌다. 힙합에 대한 콘텐츠의 그 타이틀곡에서의 그런 비중이 좀 더 많아졌다.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리스펙이라는 곡이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이 비디오가 만약에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 수많은 리액션 유튜버들 아마 수백 수천 명이 비슷한 시간대에 다 올릴 거라서 제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면은 제가 또 힘을 내서 몇 곡 안 들었지만 충격을 받았던 리스펙 그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도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. 좋네요. 좋아.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빌보드 차트, 싱글 앨범 차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패스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